크기가 5mm 미만인 미세 플라스틱은 하천과 토양 오염은 물론 물고기를 통해 사람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하천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 리포트 함께 보시죠. 화성시와 오산시를 거쳐 평택시까지 이어지는 오산천. 도심 속에 위치한 하천입니다. 물속엔 물고기가 있고 수면 위로는 오리와 왜가리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양호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걱정으로부터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천수에 하수가 유입이 됨으로써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샴푸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기 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아마 하천수의 우기 중에 같이 유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경기도가 도내 하천 속 미세 플라스틱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오산천과 탄천, 복하천, 경안천 등네 곳. 도심과 농촌, 도농 복합 지역의 하천을 고루 선별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하천수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종류와 함량을 분석합니다. 처리 방법이 다른 하수 처리장 두 곳도 별도로 조사할 계획. 방류수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과 계절적인 요인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조사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고 또그 알림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그냥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가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의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